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레츠형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워즈형 또는 직권형을 말씀드렸는데, 뉴욕주의 이타카 씨는 뭐 제가 2014년도에도 1년간 제가 필라델피아의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 이타카에는 뭐 그건 뭐 10번 이상 제가 이렇게 지역 앞에 연구를 위해서 방문했던 도시인데요. 이타카 씨참 재밌는 사례, 지역 앞에 사례입니다. 그래서 약간만 구체적으로 조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구 한 3만 명 정도 되는 소규모 도시예요. 타잔으로 유명한 도시고요. 타잔 있죠, 영화. 그다음에 폴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91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됐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최고의 어떤 경쟁력을 가진 지역 화폐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 화폐 시스템 안에 가입을 할때 1달러 뭐 우리 돈뭐 1,000원, 1,100원, 1,200원 정도 1불 정도 등록비를 내고 4아워를 받습니다. 이제 4시간짜리 이제 지역 화폐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시간짜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불 1달러와 이제 등가가 성립된다는 것인데, 겨울마다 이타카 먼이라고 하는 신문을 시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내고요. 오늘 우리 여기 시민 시흥 지역화폐 추진회 또는 위원회와 같이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공부한, 지역화폐를 먼저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풀뿌리형으로 이타카 먼이라고 하는 소식지를 만들어내서 이타카 시민들의 이 지역 화폐를 계속 교육하고 그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타카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어떤 목록들 또는 회원들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알수 있게 하고 서로 소통을 유도하게 하고요. 8개월마다 회원 경신을 신청하면 2아워를 더욱 추가적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하고요. 350개 업체가 이제 가맹점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900명이 회원인데 주로 이제 5만 불 5만 불이 결국은 수십만 달러의 이제 거래를 발생하게끔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타카 씨의 메커니즘 재밌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의 노인분들에게 댄스를 가르친다고 해요. 사교 댄스를 가르치고요. 식품을 사고 식사를 해결하는 이 아워가 이제 소멸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신문에 거래 목록을 알려서 노동을 하고 다시 또 아워를 받아서 상품 서비스가 이렇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아주 대표적인 지역 화폐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이 주도보다도 시민이 밑에서부터 주도해서 활성화시킨 매우 중요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타임 달러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타임 달러의 특징은 일종의 이제 자원봉사 은행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타임 달러 제도에 물품의 거래가 없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1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한 사람은 1타임 달러를 얻어서 1시간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의 페어세어 타임 뱅크가 아주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지역 화폐 중에서도 조금 이제 소수 파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화폐는 원래 제일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증명서 형태로 이렇게 발급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 한 6천 개 이상 지역 화폐가 이제 유통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증명서 형태의 지역 화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데, 거래할 때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측에서 일종의 이제 채무 증서를 발행해서 그것을 마치 이제 개인 수표처럼 유통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가장 제일 뭐 1832년도에 여러분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버트 오원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증명서 형태도 여러분 그냥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역 화폐를 시흥 씨가 먼저 기획을 했는데, 지금 늦게 시작한 인천이 바로 옆에 있는 인천이 이제 올해 그냥 바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00억 규모의 그 인천어 카드라고 해서 IC 카드형, 그러니까
카드형 전자 이 화폐형으로 이제 발급을 먼저 시행보다 더 본격적으로 이제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카드에 저장된 화폐를 주로 전자화폐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와테현, 일본 이와테현 이야기했잖아요. 자원봉사해서 자기의 주민등록 카드를 가지고 가면 그 카드에 이제 신용카드 기능을 이제 만들어서 시가 이제 지역 화폐를 거기에 마일리지 형태로 축적시켜주는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카드에 저장되는 형태의 화폐고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뭐 교통카드라든지 체크카드 형태로 간주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뭐 도서관 이용카드 같은 거에 또 축적하는 형태도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도서관 이용증. 그 다음에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굉장히 중요한 신분증인데요. 신분증, 운전면허증에 이와 같은 이제 전자화폐로서의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미국 도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화폐 형태의 지역화폐는 계좌상의 화폐 이동이 쉽고요. 추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빠른 교환을 할 수 있고 사용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일본 가나가와현의 야마토시라고 하는 곳의 지역화폐가 대표적인 또 사례다. 이 야마토현도 신분증,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라이센스증을 사용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뭐 브리스톨 파운드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스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분류를 레츠형, 자 오늘 첫 번째 봤던 뭐 한밭 레츠 대전에 레츠형, 그 다음에 아워즈 직권형, 그 다음에 타임뱅크 또는 뭐 비어 김가오인데 김가오 브리스톨 소낭트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구체적인 이 사례들인데요. 이런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봐지고요. 지역화폐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저는 있어 보입니다. 1930년대 여러분 이게 뭐 세계 대공황이 있고 난 뒤에 뭐 전 세계 경제가 거의 뭐 파탄 상태였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1930년대 초에 요 독일 바로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티롤의 저 뷰르글 마을에서 탄생된 것이 뭐 아까 1800년대 중반에 로버트 오언이 증명서 형태로 발급했던 지역화폐가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유통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발행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지역화폐의 원점은 바로 이 오스트리아에서 발행했던 이 베르글 마을에서 발행했던 지역화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현대적인 지역화폐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29년에 뉴욕발 세계 대공황이 터집니다. 전 세계가 뭐 거의 뭐 암흑기에 접어들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이제 나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막 불황기고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일본이 어때? 일본 경제가 안 좋으니까 국수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우파들이 막 그냥 득세하는 것처럼 이때도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유럽 경제도 침체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나치스트들이 이제 막 파시스트들이 나타나는 막 그런 어떤 시점에서 이런 어떤 국수주의적인 어떤 파시스트들에 의해서 정세가 반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베르글 마을에서는 시민들이 주도해서 이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이런 나치가 주도하는 파시스트들이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밑에서부터 지역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좀 그런 의미에서 반파시스트들이 주도했던 이런 민주주의자들이 주도했던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이 마을에 1932년도에 봄 뭐 거의 뭐 마을 주민들의 근 뭐 40%가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뭐 200명 실업 보험이 이제 끊어진 상태. 거의 뭐 경제적으로 거의 뭐 파탄이 났던 그래서 이 촌장 시민 대표가 주민 대표가 마을 회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화폐를 한번 발행해 보자. 그리고 빨리빨리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가치가 소멸되는
그런 어떤 지역 화폐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물건을 빨리빨리 소비하고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이 빨리빨리 지역의 원재료와 부품들을 투자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지역통화, 즉 노동증명서의 형태로 그러니까 한 달 내가 10시간을 노동을 했다 그러면 그 10시간 노동에 등과 교환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노동증명서의 형태로 발급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노동증명서를 가지고 10시간에 해당되는 내 노동시간과 등과 교환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노동증명서의 형태로 이 발급을 했고요. 한 달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가의 100분의 1이 가치가 감소되는 막 그런 어떤 형태 그런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소비 내부의 지역 내부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지역화폐의 가장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래서 막 요건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렛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뭐 나타났던 것인데 역시 여러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 도시들은 한결같이 지역화폐를 도입하자마자 지역 내 고용이 증가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의 상점가가 잘 되니까 그 상점가에서 캐셔들을 많이 고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지역의 식당이 잘 되니까 식당의 종업원들을 많이 고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어떤 지역화폐에도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저평가된 경제활동이 하나의 사람 영역으로 높게 평가받는 이 기적적인 마법과도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본다는 거 이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노동이고 굉장히 사실 뜻깊고 매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노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세요? 애들 돌본다면 에이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애들 돌보는 게 그냥 개판인 거예요. 그냥 애들 그냥 막 폭력이 이루어지고 정말 어떤 전문성과 열정과 사랑을 녹여서 애를 봐주는 케어를 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오히려 지역화폐를 아까 같이 제가 이 지역의 노인들이 이렇게 애를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유급 노동을 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됨과 동시에 아동 케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산업이 하나 창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평가받는 아이 돌보기라든지 심지어는 여러분 말벗 해주기 같은 거 편지 서식 대행과 같은 활동들이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는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인정받는 이런 어떤 마법과 같은 현상들이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 타카바 바바초의 장바구니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지역사회 차원에서 환경이 보존되는 효과가 가시화되고 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망이 강화되는 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망이 강화돼 구성원들의 관계를 기존의 현금거래와 같은 비인격적 관계에서 서로 대면해서 관계하고 서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아 이번에 우리 이런 지역화폐가 있으니 회장님께서 모든 이 업체들에게 가맹점이 될 것을 요청하고 모든 주민들이 함께 그를 인지하고 공유하는 하면서 지역 내에 이른바 릴레이션십 관계망이 구축돼 이른바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대적인 이른바 풍요로움이 지역에서 확산되는 이런 어떤 효과들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마을, 도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념적이거나 개념적인 게 아니죠. 실증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지역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그 다음에 5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이재환 주무관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 안산, 뭐 안양, 뭐 지금 최근에 김포에서 이전에는 그야말로 양구, 뭐 성남 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본격화해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효과가 이제 크니까 지역 경제, 특히 지역 경제 효과가 크고 성남 같은 경우에 대선 국면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 지역화폐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사실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대중화되었었습니다. 그 인식이. 그러면서 이제 기초단체 레벨에서 최근에 지역화폐를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교역 창출 효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대한 실험적 단계에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머물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지역 화폐를 하니까 경제 활성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더라 하는 것은 지금 한참 연구 중에 있으나 성남 같은 경우 그리고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명된 이 지역 화폐와 지역 경제 사이에 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지역화폐 시범 사업은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배포되어 있는 교과서, 우리 아카데미 지역화폐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에는 이제 수원이 지금 지역화폐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기간 수원화폐 사용에 참여한 시범단이 지역의 여러 주최 중에서 총한 100명 정도 되고요. 초기 가맹점 수가 한 22개. 그다음에 수원 시민화폐에 다니는 뭐 SWC라고 해서 수원으로 그러니까 수원 큐런시죠. 그죠? 그래서 SWC라고 해서 국정화폐와 1대1로 교환하는 그러니까 1,000원 법정화폐하고 1,000 SWC가 이제 등가 교환되고요. 그다음에 뭐 수원화폐는 시범 기간 동안 총 1,582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아주 뭐 시범 도입 단계니까요. 수원 시민화폐 사무국 입금된 금액이 보면 1억 저1,200한 60만 원 정도. 수원화폐 총 거래액이 이제 3,700만 원 정도. 수원화폐가 시험 기간 내에 발행량 대비 약세번 정도의 지역 순환이 이루어졌다. 유통 속도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래액 측면에서 보면 수원의 이 SWC가 유통이나 지역 순환 측면에서 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이 지역 화폐의 순환을 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돈이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원 시민화폐 같은 경우에는 유통의 지역성 그리고 국정화폐 대비 3배 정도의 순환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시범 단계에 불과하지만 수원의 어떤 SWC라고 하는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폐는 유통 속도가 빨라야 빠르면 빠를수록 이른바 경제 거래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화폐 실험의 성패는 지역 화폐 유통량하고 즉 발행량하고 유통 속도에 의해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지역 화폐는 많이 발행하면 할수록 지역 경제에 파급하는 효과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발행했다 하더라도 유통 속도가 늦어버리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데 유통 속도가 빨라야만이 지역 경제에 파급하는 효과가 크죠. 그러면 지역 화폐의 유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탄탄한 지역 공동체인 관계망입니다. 그 관계망이 제도화되고 그 관계망이 확충되고 그 관계망 속에 시흥의 모든 시민들이 그 관계망 속에 함께할 때 발행된 지역화폐 유통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지역화폐의 메카로 불리는 도시들은 주로 유통량이 크고 그다음에 유통 속도가 빠른. 그래서 왜 유통 속도가 빠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 마츠하시 교수님하고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인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화폐의 의의와 기능의 긍정적인 성격을 다 이해하고 있더라.
지역 화폐는 많이 발행됐는데 왜 유통 속도가 늦은 도시들의 공통점은 일부 사람들만 지역 화폐를 인지하고 있더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있는 사람들 범위 내에서만 지역 화폐가 유통되고 있다. 지역 경제에 대한 큰 파급은 내지 못한다. 그래서 시흥 씨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시흥 시민 전체에게, 우리 서울 강서구 구민들 전체에게 이른바 지역화폐의 개념을 대중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지역화폐의 어떤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지역의 이른바 공유자산으로서 확산시켜야 되나. 그것이 바로 지역화폐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요, 아홉 개 지방자치단체가 뭐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원도는 한 30억 정도 시행 발행하고 있고요. 250억 발행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전체가 그다음에 200억 유통의 회수율이 거의 뭐 90% 정도 이루고 있고요. 고성, 동해, 삼척, 정선, 춘천, 태백, 양구, 인제, 철원, 화천인데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양구입니다. 양구. 예. 양구인데 양구가 여러분 주로 그 군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군인들의 그냥 지역이에요. 뭐 여기 제 제자가 남승균 박사라고 지역 앞에 어제 국회에서 이제 주제 발표를 했던 분이 제 제자인데요. 양구 가서 30일 동안 필드 스타디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지역 앞에 전에 없을 때는 거기 있는 군인들이 다 춘천까지 술 마시러 가더래요. 춘천까지 가고 뭐 조금 오늘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어디 뭐 강릉으로 넘어가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춘천으로 다 빠지는 거죠. 군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창출한 소득을 여기로 다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식당도 안 가는 거예요. 술집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쓰고 난 뒤에 군인들이 다 그 양구에서 이제 한잔하고 회식하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양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어치를 90만 원에 살 수 있었거든요. 우리 현금 9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어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으니 10%가 할인되잖아요. 춘천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어디 양구에 뭐가 없냐 하면서 두리번 거리게 되면서 지역의 어떤 소비가 딱 지역 내에 머물게 되었던 소비 능력이. 그러면서 이제 양구가 갑작스럽게 지역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 군인들이었다고 하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강원도는 이미 이제 국외 지역에서 지역화폐가 시범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양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하나의 모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 뭐 산천어 축제, 토마토 축제, 뭐 쪽배 축제 이런 지역 축제를 매개로서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우리 시흥의 어떤 축제 이런 시흥 지역의 어떤 축제를 이렇게 기획하고 하면서 지역 앞에 있던 필요성을 절감하셨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저는 저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화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지역만의 타 지역과 좀 차별화되는 어떤 축제들, 아주 지역 착근성이 높은 이 축제들을 매개로 해서 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그 지역화폐를 통해서 많은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득, 이른바 소비 능력을 그 지역에 환류시키는 그 매개로서 이제 화천만의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고요.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600개 정도의 지금 가맹점이 지금 등록되어 있을 정도고 2014년도까지 한 200억 정도 19번 지금 지역화폐를 지금 발행했을 정도고요. 가장 이제 제 연구팀이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지역화폐 사례는 성남하고 양구입니다. 우리 이전에 시흥시가
시흥시 지역 앞에 추진회가 주최했던 토론회 때도 보니까 성남 사례를 이제 또 주목하셔서 관계자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토론회에 참여하시게끔 했었는데요. 성남 보면 이제 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한 100만 정도 딱 되죠. 양구는 한 2만 2천 명 인구 보세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성남 안에 3개구가 있고요. 그다음 양구 안에는 일읍 그다음에 삼네개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두 지역은 집권형이고요. 우리 시흥에 이제 작년에 했던 거죠, 그죠? 딱 이런 집권형 또는 지류형으로 성남 그다음에 양구에 지금 유통되고 있고요. 누적 회수액이 보면 성남은 지금 400억, 그다음에 양구가 한 200억 정도인데 상품권 할인 제도가 명절 한 달에 10% 할인하고 평소 6% 현금 할인하고요. 양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카드 2% 적립하고 그다음에 구매 한도는 지역 화폐를 쓸수 있는 한도는 하루에 10만 원어치, 그다음에 월한 50만 원어치. 그다음에 양구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오히려 구매하면 1%를 적립해 주는. 예. 막 그런 양상으로 제가 작년에 연구했던 뭐 요즘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액수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제 연구팀이 파악했던 통계입니다.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 농협, 성남 안에 있는 이제 단위 농협 조합들 있죠. 농협하고 이제 이 아주 업무 협조를 긴밀하게 하는데 성남시와 성남농협은행에 따르면 2015년도에 1,133억 원이었던 지역 상품권 판매량이 이 청년 배당하면서 청년 배당분을 이제 지역 화폐로 이제 발행한 거죠. 청년 배당이 시행했던 첫 해에 2016년도에 249억 원은 그죠? 그러니까 한 100억 원, 110억 원어치 정도가 이제 청년 배당으로 풀려나갔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116억 원이 87%가 거의 증가를 했습니다. 화폐량이 여러분 지역 화폐량이 100% 증가하면 우리 법정 화폐 87% 정도 한번 증가 한번 해보세요. 거의 인플레이션 납니다. 그죠? 원화가 갑자기 100% 이상 증가해보시고 아베 정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종이는 다 화폐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인플레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가를 일부러 올리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법정 화폐 같은 경우에는 187% 정도 유통량 늘으면요. 거의 인플레, 초하이 인플레에 빠져가지고 나라 경제 완전히 개판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청년 배당 통해 가지고 116억 원, 근 90%나 유통량이 늘었는데도 지역 화폐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지역 경제가 급속하게 탄력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성남인데요. 상품권 회수율 거의 100%에 달합니다. 이 지역 화폐가 최종적으로 폐환되는 거. 예. 100%의 증가 달하고요. 시중에 팔린 풀렸던 상품권 규모가 1.7배 늘었는데 상당수가 가맹점에서 사용되어서 거의 모두 판매처로 회수되고 있고요. 지역 전통시장, 서점, 학원 등근 8천여 곳의 가맹점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만개 가맹점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그때 성남에 그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시흥에서 한번 토론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가맹점에 지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성남인 거예요, 지금. 업체들은. 그래서 상품권 판매와 이를 사용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은 정확하게 기초자치단체의 경제 데이터는 한국은행도 집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좀 노력을 좀 해줘야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유추하건대 전년 대비 50% 이상 성남만의 GRDP가 늘어난 것을 우리는 지금 유추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이른바 지역 내 파급 효과 아니죠. 그다음 성남시는 어디서든 편리하게 상품 이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가맹업종도 뭐 서점, 학원, 문구점, 카페, 영화관, 심지어는 PC방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만큼 가맹점이 택시도 지역 화폐로 지금 성남은 지금 쓰고 있거든요. 대단하죠. 택시 타는 사람들 주로 뭡니까? 남자들 같은 게술 먹고 그런데도 지역 앞에 찾아가지고 야 이걸로 좀 씁시다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성남은 지역 화폐의 메카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부터 연간 100억 규모의 지역 화폐를 지금 유통시키고 있고요, 판매하고 있고
2016년에 200억 판매해서 누적 판매액이 지금 한 1000억 이상 되고요. 청년 배당 때문에 사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은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통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성남 같은 경우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동수당 올해 7월부터죠. 9월부터입니까? 예. 아동수당도 지금 이제 연간 한 560억 정도로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할 규모이고요. 어제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올 가을부터 아동수당을 이제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아동수당을 매개로 해서 이제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아마 대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8년 지역화폐 예상 규모가 성남 같은 경우는 한 800억 정도, 일반 판매 130억, 청년 배당 110억, 산후조리비 뭐 이런 등등 이와 같은 청년 아동수당 한 300억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 배당 한 176억 정도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성남만 또 제가 이야기하면 뭔가 저에게 뭔가 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이제 또 좀 완전히 이제 예, 좀 다른 양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양구는 2007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판매액이 601억 한 3,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평균 판매액이 근 이 작은 도시에서 작은 지역에서 80억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전체 양구의 전체 업소의 근 95%가 지역화폐에 참여하고 있고 양구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열어보면 원화가 거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거의 이 호환성이 아주 높은 지역 단위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의 뭐 제2의 화폐가 아니라 제1의 화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구 사람들의 인식은. 그다음에 정기구매 1.2%, 일시구매 0.6% 정도 이제 포인트를 이제 적립을 시켜주고 처음에는 10%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앞에 100만 원치 사면 90만 원으로 이제 100만 원을 살 수 있으니까 강한 모티브가 작용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어우 10만 원이나 이득이다. 그렇게 이제 사게 되었는데 이제 그 할인액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다 구입하고 유통하고 있으니까요. 인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만 한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평균 사용액이 월 71만 원 정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강원도의 분석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완전히 그냥 판도를, 지역 경제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던 것이고 자금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군인들의 자금이 전부 다 춘천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급격하게 막아내버리고 가맹점 매출은 거의 뭐 눈에 보이는 형태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절감되고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양구의 지역화폐 실험이 거두고 있는 성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다음 부분도 여러분 뭐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제가 오늘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구두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지역화폐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다? 지역화폐의 유통량과 유통 속도입니다. 예, 유통 속도입니다. 유통 속도는 관에서 야 빨리 좀 이렇게 유통하시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지역 공동체가 탄탄해야 된다. 지역화폐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그 지역에 탄탄하게 작동되어야 된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그 지역사회의 시민 또는 주민 간의 신뢰와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구축되는 공동체가 구축되는 그래서 저는 시흥은 지역 경제산업과가 아닌 미래산업과 이런 부서가 아닌 지역 공동체과가 지역화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아주 절묘하게 저는 정책이 세팅됐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잘 구축해야만이 지역화폐의 발행량이 아닌 유통 속도를
높여낼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가맹점 수도 많아야 되죠, 당연히. 아까 양구는 그건 100%에 가깝게 모든 업체들이 다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편리한 환경, 이를 위한 중소상인들의 조직적인 참여,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흥에서 지역화폐 시루를 도입했다고 해서 6개월 후에 지역화폐, 지역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조금 성급합니다, 여러분. 성급합니다. 지역화폐가 최소한 1회 유통되는 것만, 1회 유통, 한번 유통이 만료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반년 걸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3회 정도 이상의 반복이 지역화폐가 반복순환이 되어야만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파급,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정량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 제가 기술적이지만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경과가 되어야만이 지역화폐의 성과는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유통량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나타나야만이 지역화폐 소요되어야만이 지역화폐의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시민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남이탈리아의 사례와 같이 주민들끼리 소통도 되지 않고 주민들끼리 신뢰하지도 않고 공공기관과 주민들 간의 어떤 협업 또는 어떤 신뢰, 코거버넌스, 이른바 협치 이런 것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씨앗을 아무리 뿌려봐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 소통, 그리고 이 지역사회 차원의 어떤 호혜의 정신이 일반화되고 강하게 작동되는 지역사회에 이른바 지역화폐의 씨앗이 생명력을 더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양구는 모든 양구 군민들이 아이고 군인들이 다 춘천으로 간다. 우리 지역 다 망하겠다라고 하는 공통의 이른바 경제적인 문제의식에 불과했지만 공통의 문제의식으로 문제의식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 시흥만의 어떤 시흥 시민들의 어떤 지역 경제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 이것이 전제 조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은 공동체적인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 시흥시 지역화폐 발행위원회 지금은 우리 아카데미 멤버들이죠. 이분들이 앞으로 토론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재환 주무관께서 좋은 기획들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열심히 관여하십니다. 밤늦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해서 관과 민이 합동으로 협치해서 아무리 좋은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루를 시루에 관련된 아무리 좋은 운영 방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흥의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화폐 가지고 있는 순기능에 대한 공감과 참여가 없다면 절대 지역화폐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재차 강조합니다만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 단계에 반드시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고 전번에 보니까 마을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각 시흥의 각 마을에서 지역화폐의 개념과 그 순기능에 대한 이른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팟캐스트까지 지금 우리 멤버들과 멤버들 안에는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시민적 인프라들을 시민적 네트워크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지역화폐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적인 이른바 공통의 이해 이것이 저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주문을 좀 드리고요. 행정당국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계십니다만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저는 이것을 각별하게 요청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흥의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소상공인의 문제부터 지역화폐 도입 등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이 인천 시흥의 지역화폐에 참여하는 민의 네트워크이고요. 과는 지금 여기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제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도시지만 인천대학교 사회적 경제연구센터도 이 네트워크에 포함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연구해왔던 저희들도 대학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과 계십니다만 우리 시흥의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의 어소시에이션, 이 네트워크가 정말 사실 정말 적극적으로 이 협의체에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자본, 서로 지역화폐의 전제 조건이자 그리고 지역화폐의 귀결이기도 한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화폐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시흥의 주민들 간의 시민들 간의 소통, 신뢰, 호혜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재밌는 것은 동시에 이와 같은 주민들 간의 신뢰와 소통과 호혜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제대로 뿌려지지 못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문제점, 과한의 시스템, 과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지원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라는 어떤 조율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우리 시흥 아카데미 지역화폐 학교에서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강의는 6주간 지금 계속될 겁니다. 우리 아카데미는 이 아카데미 내에서 일방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평적인 토론 수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토론 수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그런 어떤 토론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흥의 지역화폐가 설계되기를 저는 원하고요. 따라서 우리 시흥의 시민들과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선순환 경제 만드는 것. 이것이 조금은 제가 레디컬하게 말씀드릴게요. 글로벌화와 재벌 대기업의 횡포에 맞선 정합적인 이른바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로 저는 연결될 수가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께 강하게 전달을 드리면서 종합적입니다. 종합적으로. 잠깐만요. 여기서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